우와, 맛있는 거다. 우와.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짜장이라. 외식을 하면은 좀 유럽 같은 데 만족스럽게 밥을 못 먹어서 아침을 좀 잘 먹고 나가야 되니까요. 네. 근데 냄비밥을 보통 해요. 여행 가면 여기냐면 햇반을 사오긴 하는데 햇반에 이제 긴급할 때 먹고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짐이 너무 많으니까 쌀을 사와서 쌀을 들고 와서 이렇게 냄비밥을 하면 부피도 줄고 제법 밥도 맛있어요. 이거. 엄청 밥이 잘 됐다. 밥 잘 됐네. 오늘은 그래서 가루를 짜장 가루를 챙겨왔기 때문에 애들이 좋아하겠다. 짜장 가루를 감자하고 어제 산 양파를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짜장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짜장을 해서 이렇게 계란후라이를 하나 떡 올려주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짜잔, 맛있겠네. 다원이 먹어. 지금 시간은 6시입니다. 다원이 왜 울어? 울지 마, 다원이. 원래 두 번째 날부터. 아니, 왜 울어? 두 번째 날부터 시사 상황이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날 보통, 두 번째 날 매일 기상 시간이 일어요. 그래서. Yes, yes, yes. 보통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이제 적응이 되죠. 그럼 이제 한국 가서 다시 어른들을 이용 먹으면 돼. 한국 가서 다시 또 그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 이렇게 갑자기 되죠. 이게 가만히 먹겠죠. 여기가 그릇이 매우 이제 식세기도 있고 AI 그릇이고 매우 그 그릇 같은 거를 매우 많이 갖춰놨어요. 그래서 요리하기가 너무 좋은데 그릇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야, 그래도 좀 많네. 컵이고 이런 일반 이런 냄비라든지 뭐 모든 이제 침이 식혜사 잡기까지 다 준비가 됐어. 식혜사 잡기 있네. 우리 집 거보다 오래 돌아와야 돼. 성능이 좋은 거 같아. 여기 컵도 있고 여기 또 이런 것도 와인잔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구비가 돼 있어요. 이야. 이게 매우 이제 잘 갖추어진 에어앤비라 너무 이제 만족스럽네. 곰탕 끓여 먹는 곰탕 냄비까지. 곰탕은 아닐 것 같은데. 곰탕 냄비까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더라, 그거 뭐지? 바베큐더라, 바베큐. 바베큐야? 아, 그래? 우리 또 저런 거 곰탕 끓여 먹는데 또 저런 거지 또. 소리 먹으면 되지. 그래서 밥이 봐봐. 얼마나 봐봐. 맛있겠어. 웬만한 밥솥보단 낫다니까. 다원이 표정이 너 이상하냐? 물 주세요. 예쁘게 얘기해야지. 그래, 할머니한테 달라고 그래. 물 주세요. 그래. 물 줄게. 가만히 있어. 우와, 맛있겠다. 밥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나면, 김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숭늉을 끓여 먹었어, 숭늉을. 숭늉을? 밥을 먹는 동안에 물을 부어놓으면 또 누룽지가 숭늉이 또 되기 때문에 숭늉도 즐길 수 있고 밥도 즐길 수 있고 일석이조 일타쌍피 그렇습니다. 해외 나와서 이렇게 밥 잘 먹는 가족은 없었거든. 왜냐면 이게 유럽이 우리 애들 데려가다니까 항상 밥 같은 게 문제라. 어때요? 맛있어. 한국보다 낫다, 응이야.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낫다.
What's the one that make, you know, the film? Yeah? Film for the snow mountain over there. Wow, it's beautiful. Look at that. Look at that, yes. Oh. Wow. Who wants to make a film again? 저기도 저기도 좀 높아 보이는데 저기 여기 너 진짜 높아 보여. 인보다 훨씬 더 높아. Yes, it's above the, you know, clouds. 약간 우리 그거 닮았는데 엄마. 이야, 저건 무슨 마운틴이지? 와, 이거 뭐지? 물자색이 난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와, 멋지다 이거는 진짜. 와, 저 위에 산이 또 엄마. 저 위에 봐봐. 구름 뒤에 눈이다. 이야. 이 산만 해도 너무 반짝이다, 맞지? 어, 너무 이쁜데. 이야. 너무 이쁘다. 이분이 아까 그 산이 더 이쁘네. 아까 그 산이 더 이쁘다. 규모가 컸다 아까 그만 저게. 컸대. 어, 너무 집이 귀여워서. 하랑이 진짜 제공 못해가지고. 아, 하랑이 애착이네. 하랑이 is very talkative. 길이 있긴 있겠다만은. 어, 그니까는. 체람제입니다, 체람제.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네, 이런데 그거는 차도 다니고. 야, 어리들 봐봐라. 야, 저 다리 봐봐라. 아, 저리 수영을 잘하나? 어? 어. 아, 저리 또 한 마리 찍어주라. 엄청 멋있네. 엄청 멋있네. 어, 안. 방금 체람제 호수를 구경하고 왔는데 여기가 유럽 최대의 폭포가 흘러가지고 크림물이라는 폭포가 흘러가지고 폭포 이름이 크림물인 것 같아요. 크림물이 흘러서 만들어진 호수래요. 빙하가 녹아가지고 만들어진 호수. 지금 저기 뒤에 또 보면은 빙하가 보이잖아요. 여기 일로 가보자. 한번 갔다 가보자. 어, 일로. 왜냐면 이게 너무 경치가 좋으니까 한번 드라이브 겸. 지금 여기 대부분 손님들이 지금 여기 호텔에 묵고 있는 사람들이 스키 타러 오거나 이게 여기 겨울 스포츠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호텔에서 그 픽업 서비스, 드랍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고. 어, 이렇게 길 너무 잘 돼 있는데 이렇게. 여기 뭐 옆에. 야, 다운아 위험해. 조심해라, 너 너네들. Let's go, let's go. 아이라. 엄마, 괜찮네, 이 정도면 엄마. 이 정도면 괜찮아. 이 밑에 뭐도 있고 있네. 저기 집 아들 빌란 걸 못 보는데. 나는 안 떠나서 아빠 옷 입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라. 내려가고 그래. 빠지나 못해. 왜 빠지나? 엄청 추워 갖고 운다. 오는 게 아니고 진짜 저 도는데. 이거 내 엄청 크지. 독일 사람들이 많이는 뭔데? 그러니까 안 그렇겠나 맞지? 독일하고 또 풍경이 다르니까 오스트리아는. 오케이.
마이갓 오마이갓 오 여기 뒤에 내려가서 뭐 할까요? 나갈게 나갈게 여보기 나 평화롭던 다랑이네 너무 긴박한 순간이 생겼어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이쪽으로서 가야죠 붙여주나마 일단 일단 우리가 내려가는 걸로 확보해야 돼 뒤에 좀 봐줘 뒤에 스탑 여기 너무 위험하지 않아? 여봉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좀 더 이쪽으로 오면 될 것 같아 여기 여봉이야 여기 공간이 많아 오케이 스탑 우와 이런 길인지 모르고 와가지고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마이갓 낭떠러지 다운이 무섭다 낭떠러지 오마이갓 다운이 무섭다고 천천히 가 낭떠러지 다운이 깜짝 놀랬다 아니 어디 가시려고 이런 산길로 들어가신 겁니까 대체 어디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대체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 장소로 가 오마이갓 여기 봐봐 거기 낭떠러지 오마이갓 사운드 오브 뮤직 사운드 오브 뮤직 보러 왔다가 진짜 사운드 오브 이제 데스 할 뻔했네 사운드 오브 데스 그러니까는 차들은 귀에 올라와 사체 예 방금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왔던 촬영 장소라고 하길래 언덕 이제 언덕 올라가 봤는데 야 눈이 산길이 이제 그 외길이에요 외길인데 산을 한참 올라가는데 이게 눈길이야 밑에가 우리 차가 지금 사륜구동차가 아니라 가지고 차가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왼쪽이 절벽이에요 너무 우리가 스노우타이긴 한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기 중간에 한번 눈에 이제 걸렸어요 차가 그래서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도로 내려왔다는 다시 도로 내려왔습니다 너무 이제 뭐 사운드 오브 뮤직 보려고 하다가 사운드 오브 데스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이야 무섭다 내려오는 것도 진짜 아찔했어요 버그 호헨월펜이네 이 성에 지금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그스트까지 운영을 하고 안 하네 그래서 걸어 올라갈 수가 있다네 한번 걸어 올라가 볼까? 저기 위에 있는데 10분 걸린대 걸어 올라가는데? 20분이면 나쁘던데? 아니라 계단으로 가야 돼 계단으로 20분이다 계단이 있는갑다 계단이 있는갑다 20분을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데 이런 눈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을 보기 위해서 다원이한테 성에 이제 공주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법 힘드네요 다 눈입니다 눈 실컷 구경하고 가네요 엄마 아이키치 집에 가서 빨면 안 돼? 와 커다 규모가 장난이 아니네 펜서 너무 커 아빠 와우 와 성이다 성 프린스 하랑 from South Korea Princess Ong from South Korea is coming visitor you're visiting from South Korea 야 이거 주차장인데 무슨 뷰가 이래 주차장 뷰가 무슨 아까 저걸로 내릴 수 있나 보다 그래? 아 저 길이 그 길이었는가 보다 차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근데 여기 주차장인데 뷰가 맛집이네요? 뷰 맛집이네 뷰 맛집 주차장인데 뷰가 엄청 좋아
야, 저기 보통 때 날씨 좋을 때 이제 케이블카인지 먼저 타고 쭉 이제 저 올라가는데 캐슬까지. 겨울이 오니까 되게 제약 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 못 들어가고 입장이 거부가 되고, 그다음에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운항을 안 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뭐 유람선 같은 것도 한번 타보지도 못했고, 겨울이라 제약 사항이 되게 많네요. 하지만 그 눈 쌓인 이 뷰가 너무 또 이제 경치가 또 너무 또 좋기 때문에. 오늘 야들을 가서 이제 모욕하고 안녕 하은이요.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오 이거 뭐야? 대기업의 힘. 맛있어요. 또 칼국수를 먹네. 네, 감자가 좀 참이 많아서 감자를 좀 넣고 그 파 같은 이 샤롯을 잘라서 썰어가지고 오늘의 메뉴는 라면입니다. 사랑이 여기서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사랑아, 맘마 먹어라. 사랑해. 맛있어요. 맛있는 거. 맛있어. 엄마가 만든 거. 맛있지? 엄마가 만든 거. 맛있지? 엄마가 만든 거. 그랜마의 마음이 콜라보라 이래. 그래. 진짜 맛있다. 그런데 뭔가 오늘 추웠는데 따뜻한 국물에 국수 너무 맛있다. 오늘 메뉴를 비빔국수를 하려고 하다가 따뜻한 거 먹고 싶어가지고. 하랑이 쓰러는 잇! 하랑이, what did you eat?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케이. I see that, you know, you had ice cream. Everybody knows that you had ice cream. 새벽 5시 뭐 하세요? 별 보러 왔어요. 아, 별이 많아요? 카메라는 안 찍히네. 별이 안 보여? 추워. 응? 밥이? 아니 일부러 마신 거예요. 계란찜, 아들 밑반찬, 김치찜, 김, 소고기 묵국. 오늘도 메뉴가 좋네요. 이거 피자요, 피자. 피자야, 아랑이. 김치찜은? 요게 실온 보관이 되더라고. 오뚜기 김치찜. 그래서 실온 보관이 되길래 몇 개 사왔더니 김치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계란찜은 연두를 가져왔습니다. 연두를 가져와서 이제 이게 애들이 있으니까 사용 계란찜 만들 때 연두만 넣으면 뭐 맛이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완벽한 맛을 표현시킵니다. 해 뜨고 있다. 다녹었어요. Sunrise. 오야, sun is rising right now. Come here, check. 저기 해 뜨고 있어. 아 맞네, 빨간물이 하네. 어? 어. 흰오대다, 흰오대. So pretty.